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이죠.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189페이지 제2항 국제법 개정주의 보겠습니다. 로마 제1의 헌법 규정. 헌법 제6조 1항은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 제1의 헌법 규정.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문화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우리 헌법도 취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발달로 국제규범이 확대되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국제법적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법이 중요해지고 국내 법적인 존중이 요구된다. 로마 제1의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국제법이 국내에서 직접 바로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편입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가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법에도 여러 단계의 효력의 법 규범이 있으므로 국제법이 어느 단계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문제가 바로 1원론과 2원론의 문제이다. 1번에 1원론과 2원론, 양가를 1번에 2원론. 2원론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서로 별개의 독립된 차원의 법체계를 이룬다고 보기에 국제법이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수용을 위한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가로 이번에 190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1원론. 1원론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하나의 통일된 동일의 법체계 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론론은 다시 국내법의론과 국제법의론으로 나누어진다. 양가 3번의 평가, 개별적 파악의 필요성.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규범이 국내 법적으로 무시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효력이 이원론의 입장에서 국제법이 국내 법적으로 편입되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론론의 입장에서 국제법이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 중 어느 법이 우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사실 오늘날 잘라서 우위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국제법에도 여러 단계의 규범이 있다고 볼수 있고 국내법에도 여러 단계의 규범이 있으므로 결국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제법이 개별적으로 국내법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에 하는 아래에서 보는 두 번째 문제가 부각된다. 이번에 한국 헌법에서의 효력 관계. 양가 1번의 문제의 소재. 우리 현행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등 여러 법규범들이 있다.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도 아니고 새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연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명령 등의 법규범 중에서 어느 법규범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헌법 자체가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아래의 이 문제에 대해 국제조약의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경우가 나누어 살펴본다. 191페이지 양가로 1번의 조약의 효력관계. 방가로 1번의 학설. 동그라미 1번의 법률, 명령, 통일설. 우리나라의 다수는 헌법 의미서를 취하여 조약은 헌법 아래의 효력을 가지며 조약 중에는 국내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그보다 아래의 명령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있다고 본다. 법률적 효력의 조약과 명령적 효력의 조약의 구분 기준이 문제될 것이다. 다수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란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한 체결 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서 그 동의를 얻은 조약을 의미한다고 본다. 동그라미 2번의 단계설. 국제연합헌장이나
국제인권 규약 등은 헌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법률적 효력의 조약과 명령적 효력의 조약뿐만 아니라 헌법적 효력의 조약도 있다고 보고 헌법적 효력의 조약, 법률적 효력의 조약, 명령적 효력의 조약의 단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3번의 평가. 국제조약에는 헌법적 효력의 조약, 법률적 효력의 조약, 명령적 효력의 조약 등이 있고 그 국내법적 효력을 조약마다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계설이 타당하다. 우리 현재 판례에서는 우리 헌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국제 규약을 인정한 예가 있다. 방금의 판례, 즉 국제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동그라미 1번에 국제인권규약 규정.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내 법률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지 문제되면서 그 규약 규정에 국내법적 효력이 논의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억. 노동조합 결성 가입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규정. 교원의 노조설립을 금지하였던 그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현재는 노동조합 결성 가입에 관한 규정들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8조 1항 내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의 유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 설시한 바 있다. 현재는 A규약 제4조가 국내 법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192페이지. 일반적 법률 보장을 두었다는 이유로 제8조 1항 A호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권을 국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보장을 두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에 문제의 규정이 위 국제인권규약 규정들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했다. 그리고 B규약 제20조에 대해서도 가입 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국내 법적 효력을 지키지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그라미 2에 우리 헌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국제인권규약 규정은 국제인권규약은 기본권을 담고 있는 규약이기에 국내 헌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규약과 동일한 내용이 우리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규약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은 결정례가 있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8조 3항은 헌법, 법원의 재판에 의한 형의 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강제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폭행, 협박 등의 위법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 행위를 구형법제 310조가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방법이 이 규약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현재는 이 규약의 조항이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강제 노역의 금지를 규정한 우리헌법 제12조 1항 후문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어 이 규약과 우리헌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해석이 우리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규약 조항 위반의 소지도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결정 이후 현재와 대법원은 이 결정을 보다 좁히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동그라미 디귿.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 불능만을 이유로 고용되지 아니한다는 B규약 제11조 수표부도 시처벌하는 부정부 단속법 규정이 이 규약 규정이 반하는지 여부가 논란되어 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믿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그라미 1번의 법률적 효력의 조약. 사례 9번에 A는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이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관계법상 외국에서 193페이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의사만을 받기 위하여 국가시험 외에 예비시험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A는 이 의료관계법 규정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A는 이 헌법소원 심판에서 우리나라도 가입한 해방으로서 당사국에서 취득한 학력 등을 다른 세학 당사국 인정하도록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에 이 의료관계법 규정이 위반하냐 헌법 위반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법률적 효력의 조약은 국내의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대하여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에서 하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여부 판단의 적용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헌재가 법률적 효력의 조약을 인정한 예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이 그 예이다. 헌재는 이 협약은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예비시험 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심사 척도가 될 수는 없고라고 하였다. 사례부는 이러한 헌재 판례를 가지고 구성한 케이스이고 결국 이 협약 위반의 헌법 위반이라는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 동그라미 기억 조례와 조약의 효력관계. 헌법 제117조 제1항 홍문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국가의 법령인 헌법, 법률, 명령에 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조약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국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므로 결국 조례는 국회 동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보다 하위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과 조례의 효력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동그라미 2. 대법원의 실제 판결례.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 시행된 조약이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그 조약의 194페이지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다음과 같은 예를 보여준 바 있다. 그 판결의 사안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해 급식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조례안은 내국민 우대 원칙을 규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모의에 관한 일반한 목적 가트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 시행된 조약으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으로 이 협정이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국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학설이 많은데 대법원은 국회 동의를 받은 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국내 법령이라는 용어를 판시하긴 하였으나 여하튼 조례보다 상위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위 판례사안은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의 경우인데 설령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일지라도 우리가 체결한 조약은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조례가 준수하여야 한다.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관계. 방관을 보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여 국제사회가 국가타당한 국제법규범으로서 그 효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규를 의미한다.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국제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으나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조약으로서 널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약도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에 해당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긴 하나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여 일반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약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된다. 국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관습법으로는 민족자결의 원칙, 전쟁법의 일반원칙, 국내민족일반법의 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대산화 공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칙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관습법들은 현재 국제조약으로 195페이지 성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어느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수용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어느 국가기관이 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 법원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법규범을 해석, 적용해야 하는 법원에게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법규범을 적용해야 함으로 판단권을 가진다. 반가르군의 효력관계에 관한 학설.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규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국제법규범의 단계 구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내의 헌법률, 법률, 명령 등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 동그라미 2번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동그라미 3번 법률적 효력의 국제법규, 명령적 효력의 국제법규로 나누어 인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 모두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규마다 헌법적 효력, 법률적 효력, 명령적 효력으로 달리 보아야 한다. 즉, 단계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방금 3번의 판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한 헌재 판례로는 아래 것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동그라미 1번에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부정. 국제연합의 1948년 12월 10일에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나라 헌재 판례의 입장도 그러하다. 동그라미 2번 국제노동기구 조약의 효력 부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지 논란이 되었던 판례들로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현재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05조 조약, 87조 협약 등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 196페이지 규정이 헌법성 신자의 촉도가 될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동그라미 3번 양심적 병역 거부권. 물론 표현이 굉장히 잘못이죠. 현재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3번의 조약에 대한 위헌 심사의 문제. 국제조약이 국내 헌법이 위배되는 쪽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나뉜다. 현실적으로 보아 국제조약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조약 체결 국가들이 있다는 점에서 심사 대상성에 논란이 없지 않다. 통치 대상 이론에 따라 조약은 집행부의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라고 하여 심사 대상성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그동안 조약에 대한 유연 심판을 한 예를 보여주었다. 양가 1번의 법률적 효력의 조약의 경우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므로 법률적 효력의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위헌 심판권이 없고 위헌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위헌소원 심판에 따라 법률적 효력의 조약에 대해 위헌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률적 효력의 조약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197페이지 그 조약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령소원 심판을 통하여 위헌 여부가 심판될 수도 있다. 양가로 이번에 명령적 효력의 조약의 경우 명령적 효력의 조약에 대해서는 위헌법에 대한 위배 여부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법률에 대한 위배 여부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적 효력의 주역에 대해서 법원 심사하게 된다. 명령적 효력 조약 자체가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 자체의 대상으로 하는 법령소원 심판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바 헌법재판소도 이 법령소원 심판을 통하여 심사하게 된다. 양각 3번의 사전심사의 필요성.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제는 조약의 시행이 들어간 뒤에 행하는 사후심사보다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심사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내 헌법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도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고 이 경우에 조약의 위헌 심사 결정에 대한 기속력과 국제 신의가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국가들이 가입한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조약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사전적 예방적 조약심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를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